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샨구이. 아, 뭔 소린지 몰라서 번역기 돌렸거든요. 구글 번역기. 근데 샨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샨구이라고 합니다. 샨구이라는 게임이고요. 한글이 된다고 댓글에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점은 4.0이었던. 아냐. 자, 어떤 게임이냐면 이 게임이고요. 자, 별점이 몇이냐면, 아, 미쳤나봐 진짜. 요거죠? 별점은 4.4, 4.4점.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스타트 게임! 한국어로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잠깐만. 아니,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니? 이거 라이트 노벨 게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코리아, 그치? 역시 갓 게임은 다르지. 내가 갓이 아니라서 자꾸 헛짓거리를 하는데. 이 소리는 픽션입니다. 유사한 인물 혹은 단체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샨구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평가가 좋아요. 감동적이라는 말도 있고. 어린 시절의 나를 돌이키면 가슴 뛰어오른다. 저장. 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 킥 저장은 뭐야, 키가? 몰라. 쾌활한 대가족이었다.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근심, 걱정이 없던 시절 나는 언제까지나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족들끼리 나들이 갈때 주로 등산에 갔다. 여행 중엔 활기찬 웃음이 넘쳤다. 나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러면 좋겠다. 그때 시니컬한 아이였다. 아, 이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화이트데이하고 남는 시간에 이걸 잠깐 봐서 하는 거라. 아, 분량을 조절하기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난 지난 책에 낙관 책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급하게 받았거든요. 여름이 끝날 무렵 공기 냄새가 좋아진다. 이 계절이 산 깊숙한 곳에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조용한 오후는 결코 없다. 한위 이름? 중국 게임인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을 쉬며 난 그늘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더빙이 중국어라고 들었거든요. 아, 물론 더빙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지만 난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 처했다. 여자였어? 풀위에 맺힌 물방울, 뜨거운 여름 태양이 증발하기 시작했다. 열기에 축 처진 플라타너스 나무의 그늘이 숲의 끝을 가리키고 있다. 영어로 말한 건가요? 아, 뭐 어때? 마음대로 말하라 그래. 목소리가 얘가 말하는 거 나오네요. 얘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나레이션만 읽죠. 속마음 같은 거. 오늘 난이 말을 얼마나 많이 나 자신에게 했던가.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투덜거림으로써 이 견딜 수 없는 열기에 대해 신경을 조금 덜 쓰려고 했다. 애석하게도 작은 실망만 남아있을 뿐. 난 다시 한번 한숨을 쉰뒤 햇빛을 견딜 수 있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면 좋겠다고 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방이 천근만근이다. 갖고 나왔을 때 무섭지 않았는데 마치 알수 없는 것들이 들어찬 것만 같다. 어깨에 실린 무기가 그냥 메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다. 가슴을 풀어 손에 들자. 아, 가슴을 푼단다. 아, 가방을 풀어 손에 들자. 등에 맺힌 땀방울이 바로 증발하기 시작했지만 어깨 찔러낸 듯한 통증이 남아있다. 가방도 들수 없을 지경이 돼서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슴이 무거워서 그런 거겠죠? 발목을 던져버렸다. 早知道就不带这么多了。아, 중국어 맞네. 이름이 한위야. 중국 여자는 이런 이름인가 보다. 고개를 저은 뒤 스스로를 추스려 앞을 보았다. 그 순간 산등성에 작은 가게가 있는 것이 보였다. 콜라가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갖고 있던 물을 모두 마셔버린 지 43분하고 4초가 지났다. 이렇게 넓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던 것은 단한 마리도 볼수 없었던 척박해 보였다. 뭔 소리야? 살아있는 걸못 봤다고? 잘 됐네. 벌레도 안 나오고. 실망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마지막 희망인 척 하기 위해서 보리차 한 잔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리차는 안 돼. 너 너무 빠르게 환경을 오염시켜. 보리 자전거 좋겠어. 뭔 소리야?
아,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웃어버린다. 저 신천지로 가기 위해선 그늘이 하나도 없는 곳을 지나야만 좀비 했다. 그것을 장아. 중국 게임 많이 하긴 했거든요? 느낌이 좀 묘하네요. 그늘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5분 뒤. 선택을 후회했다. 작은 가게는 닫혀 있었다.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이긴 하지만 수요일이라 그런지 다른 방문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가게 닫혀 있는 듯하다. 음료수를 담아두었던 빈 상자들이 문 주변에 아무렇게 놓여 있었다. 헛웃음을 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 뒤에 작은 숲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콜라예요? 커피 자판기인가? 숲 사이로 산등성이에 놓인 오래된 화랑이 보였다. 야, 이거 오르막길이야? 이걸 어떻게 올라가? 절벽인데 그냥? 근데 그림 되게 예쁘다. 화랑 너머에 중국식 정자가 있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 의자가 있네요. 그 우풍스러운 정자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정자 모서리 끝마다 종 모양의 풍경이 매달려 있었다. 저곳에 가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 이유로 나는 정자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와, 예쁜데? 정자는 보였던 것보다 더 특히 내부가 더 널찍했다. 캐릭터에 비해서 엄청난 퀄리티의 배경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 그런지 깨끗해 보였다. 평소에 낯을 곳을 따지는 듯이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그때의 난 그런 것을 신경 쓰기엔 너무 피곤했었다.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뭐죠, 이거? 아, 제스처 같은 건가 보죠?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은 뭐, 시발 같은 거죠? 제스처라고 하면 안 되지. 감탄사라고 해야 되나? 그날 처음으로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다. 늦은 여름, 하늘이 투명한 파란빛을 띠고 있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올라 다른 산소로 사라졌다. 나비가 춤추는 아래 들꽃들이 색을 빛내며 있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된 걸까?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한물결처럼 아름답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건물 몇 개를 더볼수 있었다. 풍경이 울리자 산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흙과 강, 잎이 내 단편적인 기억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곳에 왔다는 실감을 갖게 되었다. 행복한 날들, 좋아했던 이들, 다정한 말과 단정한 빗긴 머리카락. 아주 좋았었는데. 공기 중에 무언가 달콤한 과거에서 온 듯한 향기로운 무언가 섞여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가을의 기억이 담긴 견딜 수 없이 달콤하고 취하게 만드는 꿀과 향기. 개화? 눈을 떠볼까 했지만 향기가 나에게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손처럼 내 눈을 가렸다. 만약 그런 손을 뗀다면 향기 사라질 것만 같았다. 이미 나이를 먹은지라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기분을 거두고 싶지 않았다. 뭐야? 사시 됐는데? 미스바. 아, 중국어 언제 들어도 충격적이야. 좋아. 진짜인가 아니면 이건 내 상상일 뿐일까? 개와 양 사이로 낭낭한 목소리 들려서 놀다 보니 온화한 얼굴이 있었다. 아, 얘가 개가 아니고 다른 애군요. 아, 가슴도 적네요. 가슴으로 구분하면 되겠네. 잠시 동안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真的没事。 되게 무슨 러시아어 같지 않나요? 메쉬에, 메쉬에. 보라색 보온병을 꺼냈다. 와, 더운 날씨에 보온병을? 차한 잔을 건네주었다. 차는 상쾌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야, 이런 거 한번 받아보거든. 특히 중국에서? 마시고 눈 뜨니까 장기 다 꺼내져 있는 거 아니야? 컵을 받아들였다. 갈증은 죽을 것만 같아서 상황에서 난 여전히 알수 없는 이 소녀가 누군지 궁금했다. 잔의 맑은 녹색 액체가 보기 좋게 흔들렸다. 차가 식힌 차라서 순간 얼굴에 시원함이 밀려들었다. 첫째 잔을 기울이자 부드럽게 넘어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차는 맑고 시원하고 단맛 순한 개화향이 느껴졌다. 아, 중국에서는 맛있어가 응인가 보네요. 아,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알아갑니다. 대답하고 남은 차를 재빨리 비웠다. 단순히 차가 맛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칭찬에 소녀가 웃었다. 방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송. 미소가 차만큼이나 인상이 깊었다.
真的十分感谢. 나도 캐릭터 두 개 나오는데 좀 똑같이 만들었어 생긴 거를. 가자. 나보다 어린 소녀의 감사를 표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다. 웃으며 대답하는 걸 보니 좋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살에서 13살쯤 돼 보였고 잘록한 몸이 건강해 보였다. 이게 무슨 감상평이냐 이건. 그녀를 보니 약간 부끄러워졌다. 희지야? 중국에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아, 중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물어봐도 될까 이름을. 궁금하다니 손을 약간 움직여. 궁금하면 손을 움직이는군요. 하우회. 야 이거 거의 무술 영화에 나오는 중국 무술가 같은 느낌인데? 답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희지야.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되새기었다. 희지야. 이 아이는 난 언니라고 불렀다.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이 지아의 좋은 점인 것 같다. 나보다 어린 여자아이에게 언니라는 소리를 듣는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만족스러웠다. 차 미소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던 중. 아 중국은 이렇게 위험한가 보네요. 중국은 조용한 데 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遇难也太过，不过真是多谢了。本来想傍晚再走，这下就不用了。 우리나라 국산 게임이거나 다른 나라 게임이었으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의심했을 텐데 대륙이니까 그냥 끔찍한 소리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아. 아, 역시 진짜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덮었어. 어이구 예 아니오가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나오네요. 좋아요. 내가 안 읽어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뭐라 좀 마시겠어. 是吗? 목적 없이 나와서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얘 내 말을 이해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웃으니 얼굴이 붉게졌다. 아, 붉혔다. 너무 귀엽다. 같은 글이 또 써 있는 거야. 얼굴이 붉혔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 머리핀하고 머리핀 어떡해.小时候经常和家人一起在附近野炊，就是想找找当时去过的地方。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그 추억을 찾고 싶다. 나 원래 지금 지아에게 말한 것까지 잘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지 않는 편이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난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그리 말하지 않는다. 난 지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큰 눈이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미세먼지 괜찮나? 如果不介意，让我来为你带路吧。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带路. 눈을 반짝거렸다. 姐姐寻找的一定是充满回忆的地方，就让我来带路吧。一起去找姐姐回忆中的地方。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거 다 중국 탓이지. 不过还是算了吧，毕竟是连我都不知道的地方。带路。没事，交给我吧。其实我就住在附近，小时候在山里长大，带小景点有趣的地方我都知道。 뭐라고 하는 건가요? 난 중국인들 발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모여서 뜻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지아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난 지아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 한간 사람들끼리 잘 뭉쳤네. 대로. 可以吧. 늦여름에 산에서 탈진해버린 나는 결국 작은 소녀에게 구해졌다. 이것이 내가 보는 환상은 아닐까?
거기에는 그 아이는 나에게 길을 알려준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신의 인도인가? 반응이 무슨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을 빛과 함께 그렇게 우리 여행을 시작했다. 흐르는 마치 숲의 작은 동물처럼 폴짝거림 하고 있다. 가끔씩 돌아서서 내가 잘 따라오니 살핀다. 姐姐已经是大学生了，嗯，大一。哎呦，지하는 빙그르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真好，我也许一辈子都进不了那地方了。大学好玩吗？嗯，挺自由的，活动也很多，作业很少。아, 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학을 못 가는 애들 있나 보다. 금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偶尔也上上课吧。지아는 내 말을 알아듣지 大못했다. 学和中学不一样，课程时间很多都是由自己安排的，所以空闲的时间比较。原来是这样啊。이번에야말로 알아들었다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你呢？应该已经放暑假了吧？교복처럼 보였다. 弟弟，아, 今天补중국 习，애들은 我초등학생도 回家저런 교복을 了。입는군요. 翘课吗？아니면은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从来，중학생인가? 从来没敢尝试呢。其实也不算啦，毕竟补习是自主参加的嘛。我成绩凑合，所以今天就放假啦。这么开明吗？我都想重新读一次了。很不错的学校吧？그렇게 말하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다. 그녀는 이곳에 산다고 했다. 지금 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도시의 번화가가 있다. 학교에 가고 안 가고 그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니, 소녀가 부유한 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며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체형에 맞게 재단된 보랏빛 옷에 흰 피부가 감싸고 있었다. 주황빛 머리끈에 묶인 머리카락은 어린아이의 애땜이 남아 있었다. 이게 관찰하고 그러니 얘를? 말주니까 당황스러웠다. 没什么啦，只是在想还有多远。변명하고 있죠? 这就到了。어린애 过了这段가늠하다가. 山路，就是姐姐说的，都是石像的地方。真的，就在前面吗？走过这边树林就是了。흥분되기 시작했어? 그럼 안될 텐데. 마침내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된 것이다. 숲이 적어지고 흙길 돌판에 포장된 길로 바뀌었다. 난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흙길 돌판으로 포장된 길로 바뀌었다. 피로를 잃을 정도였다. 중요한 기억의 장소가 바로 이 앞에 있으니까. 그곳엔 석상과 나무로 된 장엄한 길이 있었다. 신화 속의 동물들이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 找到了，就是这儿。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눈동자 색깔이 다르긴 하네. 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가슴이 가득 찼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같았다. 길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나를 위해 태워주셨고 뭐? 아버지께 나를 위해 태워주셨고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모든 것이 길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태워주셨고 뭔 소리지? 아빠가 나를 위해 태워줬다고? 차 태워줬다는 거겠죠? 아니면 뭐 장난감 같은 거 태워줬다는 거겠죠? 어머니께서 역사에 대해 말해서 그 석상도 얘를 위해서 석상을 태우지 않았을 테니까 내가 돌아왔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손을 我回댔다. 来了，이 말이 欢튀어나왔다. 迎回来。팔을 등에 대고 몸을 살짝 숙여 답하곤 자랑스레 웃었다. 보살필 만한 작은 동물처럼 刚才보였다. 带路，多谢了。머리를 쓰더니 말했다. 결국 맹세코 나는 여자의 머리를 만지는 취미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참을 수 없게 또 그러기에 너무 귀여웠었다. 对不起，不喜欢吗？머리를 좀더 가까이 숙였다. 괜찮은 건가? 过了这么多年，似乎变了不少。
이 장소가 이리 텅 빌 줄은 몰랐는데 석상들은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았고 길도 이리 깔끔하지 않았다. 길이 더 깔끔해졌다는 거야? 그럼 재개발됐나 보지. 기억 속의 장소 황금빛이었다. 그때는 가을이었던 것일까? 似乎整修过. 세계문화유산이야? 世界文化遗产. 얘는 무슨 씨 그걸 몰라 자기네라 그건데 추억의 장소 그거를? 명효릉 그러니까 홍무제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야. 여기 아 자기 동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장난하나 이씨. 사자 혜태 낙타 코끼리 기린 그리고 말. 아 상상의 동물 기린입니다. 그 게임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그 만화에서 나오죠. 나루토에서 사스케가 쓰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본 것 같긴 한데 게임에서 어찌됐건 그 못 긴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이라고 해요.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미지로 나이도 어린데 아는 게 많다. 뭔 소리냐? 에? 没什么没什么总之这里现在是世界闻名的旅游景点怎么样不错吧? 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 자기 고향에 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있던 거야? 이게 무슨? 자 내 목소리가 아, 나오고 있죠. 고향집을 소개한 듯 말했다. 왠지 놀려주고 싶어졌다. 明明是世界闻名的旅游景点. 지하는 다른 더 좋은 대답을 찾아내지 못해 약간 불안해 보였다. 没有游客，小卖部都不开，我可是差点遇难啊。 목말라 죽기 전에 세이브하겠습니다. 목말라 죽으면은 게임 오버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저작권 걸리는 음악 아니지? 난처해진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야, 변태네. 这么说，此刻我们独占了世界的遗产。 제 눈이 반짝거렸다. 이 말에 만족한 것처럼 보였다. 好厉害，我第一次发现呢。你还真是有趣。 아무도 없는 데서 뭐해? 도시락에서 싸왔어야지. 난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단다. 수백 년도 전에 여기 조용히 잠든 황제의 무덤이 보기 좋게 느껴졌다. 난 이번 여행을 떠난 것에 우리 둘 다 운이 매우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게? 实在不好意思，都帮了我这么多了。 아이스크림 왔는데 약간 신경 쓰였대. 아이스크림을 또 어디서 놨대? 사람도 없다면서?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작은 고양이처럼. 메이송이? 아이폰을 보니 아이스크림은 다른 곳에 두 배 같은 데였다. 석상길을 방문한 뒤 지하가 목이 마르다면 나에게 특별한 가게를 안내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입으로 우린 작은 이동식 가게 옆길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해주네요. 입에 한 입 베어 문 다음에. 특별한 가게인가? 여기가 정말 세계적인 유적지가 맞긴 한 걸까? 아이스크림 맛있긴 하지만 이 상품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 혹시 추억의 과거로 간 거 아니야? 야 아이스크림이 눈동자 3분의 2 아이스크림의 3분의 2가 눈동자야. 지하는 지금 바로 옆인데 아이스크림 행복하게 빨아먹는 것에 열중해 보였다. 这是什么吃法? 얼굴을 보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입에 아직 아이스크림 문 채로 놀라움을 표현했다. 진지하게 말하고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배운 대로 해보니 과연 말한 대로 더 많이 썼다. 진짜? 내가 왜 이디 캐릭터 아이스크림 먹는 거를 읽어주는 거지? 매우 자랑스러운 것 같다. 다시 아이스크림 빨아먹기 시작했다. 고양이처럼 보였다. 정말로. 어떻게 먹었는지 알겠다. 뭔 소린가 했는데 입에 넣고 무슨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이 핏발듯이 이렇게 입에 딱 물고 쪽쪽 빨아서 단맛을 먹었다는 거죠. 미관씨, 출력! 바로 먹을 거니까 상관없다. 차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인상을 찌푸렸다. 没事吧? 초월 번역! 너무 추워. 是吧? 얘 슈바라고밖에 안 하는데 뭐 이거 맞는 거야? 아 무슨 슈바라고밖에 안 해. 麻烦你不太好没事都说了今天一天我来给姐姐带路 메뉴 누르면 뭐 나올까? 那真的谢谢了난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我记得那是在一片树林里，有一片水面，也不记得是溪流还是小湖了。 내가 말한 게 어려운 듯 보였다. 사실 이거 소개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유명한 문화재면은 핸드폰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리 소개를 받고 있는 거죠? 毕竟是太平常的景色了呢哪里哪里其实我已经有美梦了吧看起来不像哦 뭐 감을 잡은 것 같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다. 那我们出发吧. 这边吗? 果然还是走这边吧. 내비게이션 고장났죠? 到底哪边? 우리는 빙빙 돌았다. 안 되게 그냥 다 뒤져보는 것 같은데? 왜? 等等我. 아. 명랑 콧노래 부르면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 것 같다. 숲속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이라고 해봤자 숲속에 작은 다리 하나지만 어쩌면 여행자들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지도 숲속에 단 다리를 따라 걷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었다. 지하 갑자기 난간으로 뛰어 올라갔다. 여기로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렇네요. 중심을 잡으며 걸었다. 나무 위치를 생각하면은 내 생각에 왼 오른쪽으로 떨어지거나 왼쪽이지. 여기서 보면은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조심아. 저양走 太 위험해. 다음 날 아침부터 식물로 살 것 같은데. 빙구로 돌았다. 봐봐. 天天 走다. 没事. 天天都要 从这里走. 수의 할아버지네 가서 먹는데 여기가 지름길이거든. 할아버지? 이런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다. 가게라스 레스토랑인가? 카프라 언덕 위치한 가게라서 이러는 거 좀 엄청 힘들 텐데. 처음에 얘 귀 같은 거 나왔잖아요. 여우 아닐까 여우? 개벅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야? 是饭店吗? 그렇게 말하곤 지아는 휘청대기 시작했다. 조심! 쓰러졌다. 저점 좀 하자. 危险! 다행히 안전하게 손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 지하를 보니 멍한 상태인 것 같다. 왜? 怎么了? 没事吧? 说什么? 모든 단어가 슈바로 통일돼. 어쇼바, 쇼소바, 뭐 어쩌라고.
凉面。雪爷爷家的凉面没有冻。락은말하고땅으로굴러떨어져누웠다。该不会刚刚碰到我的时候就还没有？嘿嘿，其实布娜姐姐之前就是出来觅食的，结果一高兴给忘了。喂，不要紧吧？大概不要紧吧。现在我能吃得下五只兔子。一只5마리먹었을뻔배고프다。好可怕！你狐狸吗？여행을떠나기전에가져온도시락이생각났다。가방이있을텐데。가방을갖고들어왔었나요？나가방갖고있는걸한번도못봤는데。다리에다묶어놨나？화면에서안나오는？要是不介意的话，我是。배고파정신나온것같다。그말자지하의눈이반짝이기시작했다。你还真是。也不是什么好东西，将就着垫点肚子吧。是兔子吗？没有那么恐怖的。도시락에그럴싸했다빵얇게점인햄후라이그리고상추약간이게뭔조합이냐아햄버거아니야햄와샌드위치샌드위치야맛있겠네내가방속에몇시간에있었지만샌드위치여전히모양이흐트러지지않았다야이이약물고꽉묶어놨나보다이걸가져가예쁜걸로줬다쑥스러워하는것같았다自己做的不一定好吃尝尝真的可以吗嗯反正我也吃不下那么多샌드위치를받으고다리는안가는게됐다손에들고있는음식을조심스살피곤그것에감동받은것처럼보였다작은샌드위치도지아의갸냘픈손엔꽤클정도로보였다아이게햄이구나토마토인줄알았네개고리를흔드는것처럼다리는안가를내고탁탁쳐댔다미소가마치흩날리는벚꽃같았다냄새가났단말이야알고있었어有那么好吃吗저기이거제가받을때지아를보고나도한입베어물었다잘만들어졌지만특별한거없었다가방안에오래있어서빵은부들부들하고근데얘웃는얼굴보니까맛있을것같다吃完了빠르게다른것을집어건네주었다그리고되게빨리끝날줄알았는데벌써시간오버됐거든요하긴이거유료게임이니까好好咽下去再说음식을씹으며고개를끄덕였다내샌드위치마저먹는걸보고있을수는없었다몇분다먹고다지아가만족스럽게자기손가락을핥았다칭찬을해기분이꽤좋았다네아니야이거어느부분에서끝내려고이렇게시작하는거야이것을닦기위해서휴지를한장뽑았다지혜손은 하얗고 길었다조금이라도힘을주면부러뜨릴수있을것정도로야무슨소감이저러냐다시되새겨보는듯가만히있었다쓰레기로정리하는데짧은휴식을가졌다우린다시여행을시작했다제안내에따라나무로된길로나섰다숲을나오자오래된벽이우리앞에나타났다这个方向吗응相信我没错的这里是条近路벽을따라걷자우리앞에트인공간이나왔다怎么样怎么形容呢真是어우예쁜곳이네意外了벽이물에그대로묻혔다비쳤다야물되게깨끗한거보다这里是哪里千湖不过我更喜欢叫胭연자코雀湖很好听的名字呢좀빨리읽겠습니다我猜可能是因为四神사신수와관련되지않을까你看유튜브로지금행방송시청률이제로기때문에유튜브를보시는분들은잠깐멈춰서읽어주세요응知道小时候常去玩
玄武湖以前叫后湖，这里是前湖，所以前朱雀后玄武，주작이앞에있고현보가뒤에있다、哦、原来是这样，何家懂得真不少。누가봐도현보가탱커인데후열이있으면어떡해내알아먹어서기뻐하는것같았다시발시발前面的뭐시발시발天热的时候我都去那里，在里面睡午觉最舒服了。나무에정작하나썼다지어진지얼마안된것처럼보였지만벽과호수사이에그리이상하게보이지않게놓여있었다어等我一下아이고죄송생각하던사이에먼저정자이가손을흔들었다아不管来几次都很真的很美호수부터찬바람이흘러와날씨가선선해지기시작했다是姐姐找的地方吗似乎不是呢그차선대가아니라는걸얘기하니까상심을했다고합니다但是真的很不错的地方，也多亏你引路了。위로하려했지만진심이었다不知道秋天的时候会是什么样子呢？秋天的时候五颜六色的哦。太夸张了吧？一点也没有，大概再过一两个月吧，雨一场，天一凉。가을이되면비늘린산이살색색으로물든다那边的枫树，단풍은행동등나무들哗啦一下，还有到时候天特别蓝。호숫가에나무가비치는데한포의그림같다하도열정적으로봐서내가그곳에있는것같았다어对了对了到了秋天特别推荐对岸的天鹅绒的草坪铺上一层无虫的落叶特别松软躺在上面可舒服了诶是吗방금또슈마로마음就是了但是一躺上去什么烦恼都能忘记제칭찬을들으니그곳을연상되었다가을에오고싶다뒷마당인것처럼기운제끄덕였다说到秋天아我好像想起来了我단풍이막아니점점추리하는건데이러다我知道了지하는갑자기뛰어올라내손을잡았다我知道了어딘지알아냈다고합니다知道姐姐找的地方呀真的吗这回决策不了，这边来。잠시쉬었다가달리기시작했다시원했던곳은조용히사라져버렸다这么说，好像小时候是来过这里。놀이동산입구같지않나요희미한기억이떠오르다오래전에지어진것때문인지도모른다跟我来。等下，我去买票。不用。家人哎真的进来了문지기는대답도안했다문지기도없었다这辈子第一次逃票哎不算逃票啦都是自己家姐姐是客人嘛왜시골이면지역주민들은들어가게해주는그런게있지않나요연천에있는데무료로주민무료소요산쪽에있는걸로아는데중국에넘나보다가족이이곳의권력층일까통로는구불구불했다이곳에는누구나바람소리를들을수있을것이다是啊平常很少有人来오늘이곳에아무도보지못했다걷자니하늘에어둡게구름이끼어갔다일기예보에오후에번개를보라쏟아게내릴거라고했다이제따라오거의다도착한것같은데是不是转过弯去这么说来，언덕에오르자익숙한냄새가났다应该是一片枫树。不过季节没到，树还都没变红。무언가를기다리고있다는생각에속도를올렸다와对，就是这座桥。여기꽃구경이라고있지않습니까꽃이핀데아래에서자리잡고노는거내가어렸을적가족들과이곳을걷곤했다그때늦가을이었다단풍이불고꽤물들어있었다그때어머니께서아직젊으셨다다리를걷는동안어머니께서내손을잡으셨던기억이난다再向前是不是有个大荷花池没错就是前面但是내말을듣지않고바로달려갔다아내가달려갔다고아뭐야
终于到了。말좀삭막하네요말라있었고망가진돌다리난간은부서져있었고다리앞에견고판이세워져있었다연못옆에식물들은말라비틀어져있거나죽어있었다하나는불탄것같이보일정도였다아사람이줄어서연못에관리를안했다나에겐하늘이더어둡고우울하게만보였다혼란스러워아무생각들지않았고앞이보이지도소리가들리지도이제뭐래할지도알수없는채가만히설수밖에없었다어제부모님들은언제든이곳에데려와주곤했다아직도파란하늘과초록풀밭연못을기억할수가있다가족들은햇볕아래풀밭에앉아어머니가해온음식을먹곤했다그때난이행복이영원할거라생각했다눈깜짝한사이초등학교를졸업하고중고등학교에입학하고대학입학실험준비를할때모든것이갑자기낯선게느껴졌다집에비난갈등긴장도꽉차있었다아직도난우리집에무슨일이일어는지모른다대학에입학하는쉽지않았다처음으로가족들과떨어지안좋은기억들은시간과함께떠오르지않게되었다부모님도마침내가했던노력들을알아보기시작했다우리모두안좋은날들이지나갔다고생각했다그냥불안정한나를보내며한층더아무런성격이되었다정신적으로힘들때약간이추억보정을하면서지주가됐던거네눈물이났다해결하려했지만너무늦었다姐姐怎么了没事沙子하지만내가더굳세게마음먹었을지모르겠다잃어버렸던기억해내고싶지않았던것들이마음속에서흑백영처럼떠올랐다姐姐姐姐我姐姐我要去厕所아뜬금없는말을해서날다시정신차리겠다等一下很急吗응나야설마일러스트로그런거넣어본거아니겠지这边跟我来서둘러달렸다야깔끔한것봐라사람만없는데왜이렇게다깔끔하냐사람이없어서깔끔한건가이게무섭겠다밤에가면은근데잠시후난보랏빛정자라는찻집에앉아서지하를기다렸다찻집은현대건물같긴했지만공원에그리이상해보이지않았다该不会应该不是吧지하를배려해서멀리데려온게아닐까커피에집중해지혜가추천해준것이다난여전히이찻집이왜보랏빛정자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왠지감동적인게나올것같죠구름이하늘뒤덮고있었다이런게임하니까눈이편하긴하다웃고치마를정리했다오랜친구처럼테이블반대편자리에앉았다별다른주문없었는데웨이터가지하를향해개화차를한잔주었다개화향이좋게공기중에퍼져나갔다오늘우리의사람처음봤다웨이터일러스트없는것봐라很香呢是吧店长亲自动手的呢우리앞에서또웨이터가미소를지었다아마이곳이단골이라컵을먹고내컵을주었다차한잔마시니일전에지아가주던차보다약간물걷지만더상쾌하게느껴졌다쟤도먹었다카페苦吗커피발음봐까비平时不怎么喝아이스커피从来不喝呢总觉得味道怪怪的그럼왜나에게주不过茶的话其实更苦吧不过有桂花和砂糖的话就没关系了아얘는달걀에서만든차구나就是加在咖啡里味道大概会更浅。这话果然咖啡难度太高了。나미소를짓고잔을꺼냈다한모금마셨다아还是这个好啊。채워줄수있냐고물었고지아도차에탈설탕을더달라고했다우린조용히차한마시고대화는멈췄다비가내린소리가났다창을밖을보니빗물이유리를따라흘러내리고있었다천둥소리가들렸다吓到了응
비가 점점 거세지고 천둥 계속 쳤다. 很快会停的. 여름비는 일찍 내리고 빨리 그친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 차집은 어두워졌다. 다시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跟我来. 안 좋은 생각이 나니까 자꾸 去哪? 데려가려고 그런다. 좋은 곳에. 在下雨啊. 就是下雨才是好地方哦. 비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거니까. 稍等一下，我喝完这杯。不用了，就在这家店里. 차집 안에 있어? 总之跟我来就对了.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따라가 보니 비 빛이 들어온 유리문이 보였다. 밖인가? 와, 이런 게 있어? 真是跟着你总是有惊喜呢. 고립된 세계가 이곳에 있었다. 크진 않지만 아주 잘 꾸며져 있었다. 이건 뭐야? 수영장이야? 의자도 있는데? 꽃들은 파릇하고 비에 씻겨 아름다웠다. 벽 뒤편의 산들의 안개의 감싸 마치 요정의 나라 같았다. 빗물이 벽을 따라 들락날락거렸다. 그 모습 살살 내려오는 시냇 물감같이 비 올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是吧?来这边坐. 이 가까이 벤치가 있었다. 이런 특별한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히 즐기려고 해둔 것 같았다. 벤치 깨끗하고 점점 갈려있는 것 같았다. 어, 나왔다. 중국처럼 생겼어. 그럼 웨이터가 점쟁이 아니었어? 웨이터 따로 있던 거였어? 내가 우리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그 사람을 보았다. 간편한 복장을 하고 손에는 잡지를 들고 있었다. 이 사람도 이곳의 고객인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곳에 일하는 사람인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게 물었다. 很美. 无法形容呢. 那人听到这话，一定会很高兴的. 谁？ 当然是建筑师，设计这座茶馆的人. 너 말 안 나오냐고. 一定是个很厉害的设计师吧. 아, 나오죠 목소리에네. 怎么说呢? 뭐부터 말해야 될지. 어느 사람은 살면서 한 개나 두 개의 거절을 만들고 싶어하지. 设计这家茶店的建筑师花了他半生，他热爱自己的工作，但是大部分的建筑，这是为什么？毕竟，越是完美的设计，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이거 빨리 넘기죠.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빠르게 요약해서 대강적인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차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완벽한 세상을 지내지 않았다.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점장은 언제나 그런 말을 한다. 건축가의 메시지를 보고 싶으면 가봐라. 이거 한번 봤다 건축가 메시지까지 봐야 돼? 좀 경제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 아, 生病，从生病到最后，我也不知道为什么。家明明心里难受，和老爸的关系一直很微妙，冷战了10年，好不容易。姐姐，不行。我不知道，来参加葬礼的叔叔阿姨们，有的哭得泣，直到这时候我才发现，自己对他有多么的陌生。和我在。 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我才发现自己憧憬最赞赏的那些到底是哪里错了原来是这样是啊 가족들의 추억을 보면서 뭔가 죽은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다. 能让我稍稍安心的地方吧啊我很笨不会安慰姐姐我也这个问题答案一定会有的 아,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같이 껴안고 있었고요. 위로받았고요. 부끄럽고요. 마음을 얘기했더니 편해졌다. 떠날 때가 됐는데 건축가가 세워놓았다는 메시지가 생각났다. 건물 옆에 있는 휘성을 찾았다. 흐르는 시간. 이제는 한준.
충격적이었다. 난 바로 차츰으로 뛰어나왔다. 뭔 소리야? 한주이 누군데? 回来了. 怎么样? 아, 很愉快的时光. 아, 이 아빠인가 보다. 我想问一下. 아, 是我的旧友, 同事. 와. 果然. 나한테 알고 있었냐? 小时候见过你几面. 어렸을 때 본 적 있단다. 처음 보자마자 알았지. 老韩的追悼会. 有点原因没有去. 아, 장례식이 못 왔구나. 아, 没事的. 请不要在意. 其实父亲一辈子就怕麻烦别人。是啊，老韩就是这样。那个，我能问一问吗？ 아빠 어떤 사람이었나요? 在叔叔眼中，怎么不知道有些偏执的地步，又不善表达。 고집 융통성 없음, 투박한 사람, 말재주 없고 남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真是。 극딜 넣는 것 봐라, 죽었다고. 同感。 혼자 말이 없는 법. 不过，他总是会在最重要的时候。 내가 언제 널 돕고 싶어 했어. 여자 네 단점을 의식했지. 당연. 最他比任何人都更认真. 怎么样? 真的是一模一样的. 천둥보이 그치자 마늘이 맑게 개었다. 점장님이 우리를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이곳常来坐坐吧这家店说是等你成名后 네가 크면 여기를 데려오길 바랬단다. 어릴 때 이곳으로 소풍으로 보냈었는데. 야, 건물 예쁘다. 有这份心, 贺家, 麻烦你吧. 빨리 가자. 못 가야 돼. 慢走. 언제 다시 오고. 以后常来. 야, 건물 되게 예쁘네. 나무들이 촉촉하게 자자.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야, 나무 예쁜 것 봐. 난 서두르지 않았다. 말라붙은 점을 지날 때쯤 난 정말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했다. 다시 연못에 가보자. 아, 여우의 마법을 쓸라나 보네. 와, 글씨 안 없어지나? 예뻐졌죠? 물은 맑고 연꽃은 만개했으며 물든 동백이 나무를 장식하고 연못 위엔 돌다리가 얹혀 있었다. 산신의 선물일 거야.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고요. 别闹，没事，看，怎么了？ 여기 우리들만의 것이다. 애처럼 놀고 있고. 아,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잖아. 真是的. 돌려주었다. 피했지롱. 나리跑. 신나게 놀고 집에 가자 좀. 很美的歌声呢. 有点不好又得到一样好东西了. 사업이 지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사업이 때 감사인 지하를 보았는데 뻔하지 여우겠지 뭐.本来时间早就到. 시간? 이제不能一起. 조금만 더 있을 수 없니? 그치, 잘 끊었어. 좋은 시간에도 끝은 있지. 흐자. 不管以后姐姐在哪里遇到什么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 나와 이사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올 수 있는 거야? 여기 뭐 특별한 마법 같은 구역인 줄 알았는데 아빠 친구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거 보다. 개화차가 마시고 싶어졌어. 황혼이 들이오자 물은 황금빛이 비쳤다.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내 뺨에 입을 맞추고 황금빛에 휩싸여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뭔 소리야? 됐지. 그 디지몬에서 엔젤몬 사라지듯이 비스이즈 사라지나 보네. 어우 야 배경 봐. 흐릿해 흐릿해. 눈을 뜨자 해가지고 난 정상의 정체에 누워있었다.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공기는 차고 땅을 온통 젖어주는 거 뭐야. 비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부드러운 바람이 내 얼굴 스쳐갔다. 桂花香. 차를 내려다보고 바람을 흐트러지면 머리를 정리했다. 난 영적인 존재의 계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뭐야? 你好. 是我. 程程啊. 챙? 你猜程程. 说多少遍了. 명정. 哦. 下次小心就是了. 你这个人啊. 那. 남자친구요? 남동생? 남동생한테 귀염둥이 그러나? 切. 难得有好事要告. 아, 我错了. 什么好事? 좋은 소식이 뭐냐? 这还差不多. 真的? 你以为我是谁? 程程. 最终警告. 再放我直接挂电话. 嗯嗯嗯. 那我开始说啦. 首先给我的情报是. 검머리 일단 치마 같은 여자의 저쪽으로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알았죠. 보충 信息就是 住在山里, 超不可思议. 아, 찾았구나. 찾아다녔구나. 你知道这些信息有多么. 相信你一定. 好吧. 也不是说完全没用. 熟人. 올바로층 아닌 것 같지만 산신의 셋째 딸이 희지야. 그녀의 정체는 보랏빛 여우고 불멸의 존재라고. 진짜다. 你就当真的. 왜? 玩笑. 你的话. 산신의 딸인데 여우야? 还真是. 不过突然说是神仙. 他家里有两个姐姐. 언니 두 명과 여동생 한 명 있대. 其实你也不用想的那么复杂. 说是神仙. 一样得吃饭. 먹고 자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나 봐. 자기 설명 좋지 않나 봐. 나. 小慧姐. 何家. 아. 是啊. 여동생이 생겼던 것 같았다. 是吗? 那就好. 能遇到他. 다시 만날 운명이야. 다시 묶어도 그 산에 가서 다시 묶어놓으면 된다고. 那是. 不过. 想见神仙. 공핀. 샌드위치. 不该问我. 哦. 原来. 我知道该怎么办了. 아. 见到好. 아. 쟤도 그럼 만난 거야? 내 안부를 왜 전해달라 그래. 전화 끄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하는 환상도 한여름 밤이 꿈도 아니었다. 빵, 햄, 그리고 또 뭘 넣을까? 수제 샌드위치를 들고 지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금계화가 다시 향기를 낼 것이다. 더 좋은 향기를. 어, 이게 끝나는 거야? 야, 잘 만들었네요. 아, 결국 여자 주인공이 아빠가 죽고 아빠에 대한 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추억도 떠올리고 아빠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고요. 좋은 일이 많았네요. 친구도 생겼고요.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괜찮았네요. 화이트데이가 애매하게 끝나서 시간 때우기로 깔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버돼서 거의 1시간가량 한 것 같은데 1시간까지 안 갔네요. 재밌었고요. 여기서 끝나야겠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